치공화상 배승찬 14번째 시간입니다. 두루 통하는 큰 도리를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반드시 말과 행동이 서로 돕도록 해야 한다. 두루 통하는 큰 도리, 이제 이걸 가리킵니다. 이게 이제 두루 통한다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이 통하지 못하고 막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어떤 생각에 막히는 겁니다. 생각에 머물러 있거나 기분이나 감정 이런 어떤 분별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이제 그게 막혀가지고 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제 깨달아서 우리가 해탈을 했다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 이런 어떤 분별에서 벗어나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게 되면은 이제 막힐 게 없고 걸릴 게 없어요. 이제 말을 이제 하려면 이제 하자면 막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두루 통한다 하는 것은 어쨌든 한번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여기에 통하는 한번 이런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자기가 직접 한번 경험해 보는 이제 이걸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에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해보면은 뭐 이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런 그 분별이 없기 때문에 뭐 나라고 하는 것도 없고 사람이라 하는 것도 없고 남이라 할 것도 없고 마음이라 할 것도 없고 뭐 깨달음이라 할 것도 없고 하여튼 뭐라고 할 게 없고 아무 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막힐 게 없죠. 근데 어떤 생각이 있거나 어떤 뭐 기분이나 느낌에 빠져 있거나 어떤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게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서도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이 머물지 마라 하는 겁니다. 머무소조 이 생기심에 머물미 없이 그 마음을 낸다 이제 이런 말인데 마음이란 건 어차피 살아 있으니까 억지로 낼 건 없고 그냥 늘 살아 있는 건데 머무는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머무는 데가 없다 이 말은 이제 생각에서 벗어나 있고 분별을 벗어나 있다. 이제 뭐 그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경험, 그런 체험, 하여튼 한번 여기서 이제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난 게 이제 이게 통하는 체험이고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게 한번 체험이 되는 그런 경험인 겁니다. 하여튼 딴 데 다른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이제 이렇게 마음이란 것은 우리가 사람이 살아 있다 하는 것은 마음이 살아 있는 거니까 이게 분명히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데 뭐 살아 있다 하는 것도 이제 제가 이제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살아 있는데 뭐라고 할 건 없다. 어떤 견해도 없고 어떤 생각도 없고 뭐 이거다 저거다 하는 그런 분별이 없다. 이제 뭐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말로서 우리가 어차피 이게 알 수는 없으니까 한번 여기에 통하는 그런 체험을 한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 통하는 큰 도리. 뭐 말을 이제 요걸 가르치는 말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걸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은 아직 깨달음이 없다면은 반드시 말과 행동이 서로 돕도록 해야 된다. 이제 요 말은 뭐냐면은 이제 요 말이란 게 뭐 중생들의 말이라기보다는 이제 선지식 부처님 불보살의 가르침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행동해라. 이제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해란 말인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무슨 뭐 견해 같은 것을 얻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어쨌든 한번 여기에 통해서 이런 깨달음의 체험이 없으면은 왔다 딴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오직 내가 한번 나도 정말 저런 일이 있는지 깨달아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발심, 그런 뭐 원인이라고 할수 있겠죠. 원을 가진다. 그런 이제 뜻을 가진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근데 이거는 이제 자기는 알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뭐 자기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선지식이 법문을 들으면은 저절로 이제 저절로 공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새 속에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것하고 이 출처간의 법문을 듣는 것하고는 조금 그 성격이 달라요. 새 속은 우리가 어떤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되잖아. 알겠다. 그럼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게 새 속이라면은 출처간의 법문은 들어도 무슨 말, 그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그냥 듣는 겁니다. 깨닫기 위해서 듣는 것이지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들어도 이해를 못하지만은 어쨌든 내가 한번 깨달아 봐야지 하는 그 뜻을 가지고 그냥 듣는 거죠. 그러니까 뭐 들어봤자 뭐 이해하거나 그리고 뭐 알거나 이런 건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죠.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 자기가 뭐 아는 것도 없고 할수 있는 일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말을 제가 해드리지만은 사실상 자기가 진짜로 발심을 했다면은 굳이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진짜 발심을 했다면은 깨달음이라는 게 자기가 뭐 알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런 입장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모르니까 선지식 말을 들어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법문이라는 것이 이제 법이 뭐냐 이거다, 마음이 뭐냐 이거다, 도가 뭐냐 이거다 하고, 깨달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눈앞에 대놓고,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대놓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우리 본래 면목이라고 하고, 우리 본성 또는 뭐 불성이라고 하는 게 무슨 소리로 나타나거나 색깔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거나 귀로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뭘 보고 듣고 하는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색깔이 아니지만 보는 데 나타나 있고, 소리가 아니지만 듣는 데 나타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꾸 법문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한번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한번 이게 와닿는 이런 이제 경험이 생겨요, 그게. 그런 경험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뭐, 참 불가사의한 일이지만은 이렇게밖에는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알수 없는 걸뭐 저희가 뭐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당연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할수 있는 일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깨닫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라, 뭘 하지 마라 이런 말들은 헛소리예요. 굳이 할 일도 없고 하지 않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깨달음은. 뭐 음식을 뭘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뭐 말을 뭐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뭐 살아가면서 뭐 어떤 건 해야 되고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거는 전부 분별에 해당되는 것이지 깨달은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을 많이 해야 되느냐, 뭐 말을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느냐, 하여튼 모든 것들이 분별 세계에 해당되는 거고 깨달은 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경우에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 눈을 감고 있든지 뜨고 있든지 뭐 말을 하고 있든지 입을 다물고 있든지 뭘뭐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든지 안 먹든지 뭐 어떤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분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요걸 알 수가 없는 이게 한번,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살아있고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가, 뭐, 굳이 이제 우리가 이걸 불성이니 뭐, 하는, 진연이 하는 이걸 굳이 말을 하자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특정한 알수 없는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마음은 분명히 마음인데 알 수가 없는 마음이다. 그렇다고 뭐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 있는데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서 항상 이 불법은 숨겨져 있지 않다는 말은 뭐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드러나 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거나 뭐 손에 잡히거나 이렇게 되는 이렇게 드러나 경계로서 드러나 있는 건 아니라고. 우리가 뭘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거는 그런 걸 경계라 그러거든. 그런 식으로 드러나 있진 않아. 그러니까 분별은 안 되지만은 근데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일입니다. 다 갖추어져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뭐 밑바탕이 하여튼 뭐 바탕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누구에게나 이게 갖추어져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갖추어져 있는데 단지 무엇하고 모양이 없고 분별이 안 되니까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누구에게나 이렇게 분명하게 항상 이렇게 살아 있는 겁니다. 드러나 있고 살아 있는 거예요.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깨달아서 한번 생각이 끊어지고 생각과는 상관없이 얘기하면 탁 이렇게 실감이 돼야 되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이렇게 드러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우리 선의 전통에서는 뭐라 합니까? 직지인심이라고 그러거든. 마음을 갖다가 인심, 사람이 마음을 갖다 직지 드러나 있으니까 바로 딱 가르쳐 드린다 그렇게 직지라는 게 바로 가르쳐 드린다 이런 말이거든. 응? 직이라는 게 곧장이 말이고 바로 이제 이런 말이고 지라는 것은 가르친다 말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드러내서 가르쳐 드리고 확인시켜 드린다. 이게 법문이단 말이에요. 응? 이걸 법이라고 그러면은 법을 이렇게 바로 드러나 있지. 드러나 있는데 이걸 이렇게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 거라. 확인. 단지 이게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알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통하는 체험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이 일어나면 이제 자기가 이제, 오,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자기한테 현실이 되는 겁니다. 뭐, 그거지. 뭐, 딴거 없어. 분명하게 이거는 언제든지 숨겨져 있거나 어디 뭐 어딘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뭐 항상 그래서 뭐 옛날에는 그렇게 항상 눈앞에 있다, 항상 발 밑에 있다 이런 소리를 했거든. 또 입처계진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자기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전부 진리가 있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입처계진이라는 게 설립자, 고처자 서 있는 곳에 서 있는 곳이 곧 전부 진실이다 이 말인데 그 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방편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 그러니까 언제든지 본래부터 우리는 이런 깨달음의 자리에 있고 깨달음이 드러나 있고 모든 사람에게 깨달음이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래부터 깨달아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 모든 사람은 본래부터 깨달아 있다 이런 말이 또 불교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이거는 다 누구한테나 이렇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깨달을 이유는 없어요. 본래 깨달아 있는데 뭐 그게 본래 깨달아 있다라는 사실이 이제 자기한테 실감이 되는 게 지금 깨닫는 겁니다. 못 깨달아 있다가 깨닫는 게 아니고 본래 깨달아 있구나라는 사실이 실감되는 게 지금 깨닫는 거라. 그 분명하게 대승계시론에서 그렇게 딱 밝히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할수 있거든. 물론 그것도 뭐 방편의 말이지만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 이걸 체험을 딱 해서 이게 자기한테 분명하게 되게 되면은 오 이거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이거 이런 게 바로 이제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래 원래부터 있었던 거잖아. 내가 어릴 때부터 이거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이 든다고. 물론 어렸을 때는 뭐 몰랐지 이게 있어도.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이 뭘막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본래 갖추어져 있는 우리의 이런 본래 모습, 본래 깨달은 마음이 한번 확인되는 경험이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그냥 문득 깨닫는 것이지 막 깔고 닦고 오랫동안 수행을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거는 뭐 우리가 대승불교에서는 뭐 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맞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깔고 닦아서 만드는 일이 아니에요. 하여튼 요거 하나라. 여기서 한번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한번 예? 이겁니다 하는 이런 데서 한번 확 하고 와닿을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이거 딱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온천지 온 우주에 이게 탁 와닿아서 여기에 통하는 순간에 이제 생각을 벗어나기 때문에 생각을 벗어나면은 나다, 내 마음이다, 내 몸이다 이런 모든 것에서 싹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서 싹 벗어나니까 텅 빈 것 같으니까 공이라고 말하거든. 불교에서 비공자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렇게 여겨지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 나라는 생각, 내 마음이라는 생각, 내 몸이라는 생각 이런 데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홀가분하고 아주 기분 좋은 일이고 뭐 정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가 벗어놓는 그런 경험인 겁니다. 우리가 자꾸 나다, 내 마음이다, 내 몸이다, 뭐 나의 뭐다 하는 이런 데 묶여 살다 보니까 그 계속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게 아주 무거운 짐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뭐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왜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을까? 뭐부터 시작해서 막 온갖 망상 번뇌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불만이 막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 속에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을 싹 벗어나 버리면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내 가족이라고 할 것도 없고 우리 집안이라고 할 것도 없고 내 나라라고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 일이 없습니다. 예. 원래 아무 일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 번뇌 없이 사는 것이 우리가 본래 타고난 정상적인 상태예요. 건강한 마음이고 중생은 사실은 병들어 있는 깨달음이 없이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중생들은 병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을 의사라고 그러고 불교의 가르침을 약이라고 그러거든. 약.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병, 망상병이에요. 생각이라는 데 중독이 돼 있어. 물이 들어가지고. 그게 병이란 말이에요. 왜 병이겠습니까? 힘들어. 그렇게 되면 삶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불교 배우러 들어가면 일체계고 이런 말 하잖아. 모든 게 다 고통이다 하는 말이 이제 딴 말이 아니고 모든 게 다 생각, 중생들은 다 생각 속에 사니까 그 생각이 다 고통이다 그런 뜻인데 잘 모르지 사실 본인은. 생각이 왜 고통이야? 그렇게 살죠. 그거는 생각이 고통이라는 것은 생각을 벗어나 봐야 아는 겁니다. 생각이 고통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생각을 탁 벗어나는 체험을 해서 생각 없이 살 수 있으면은 다시 과거의 생각 속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면 절 죽어도 못 돌아가. 왜? 그게 너무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나 봐야 생각 속에 사는 것이 병이고 고통이었구나 하는 그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제는 몰라요. 그제는 뭐 중생들의 삶은 다 고통이다. 일체계고라. 중생들, 중생으로서 사는 게 전부 다 고통이다. 그러면 납득이 안 되지. 아니, 고통스러울 때도 어쩌다가 있지만 그래도 뭐 평소에 별 뭐 문제 없이 사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라는 거는 자기가 깨달아보고 생각을 벗어나보고 분별해서 벗어나봐야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를 납득이 되지 그제는 사실 잘 몰라요. 모든 게 다 고통이다. 일체계고 사실 그게 다 납득이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살아봐야 뭐 이게 뭐 삶의 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삶의 질이 천지 차이예요. 생각 속에 살 때하고 생각을 벗어나서 사는 것은 삶의 질이 천지 차이라고. 그러니까 다시는 생각 속으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건 뭐 일도 없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끌림없이 막 아무 일 없이 이게 좋지. 또 막 생각 속에서 이 생각 저 생각 막 하면서 힘들게 전혀 그런 그게 대해서는 이제 뭐 그 뭐 생각도 말하자면 그야말로 생각도 하기 싫지. 그런 과거 그런 생각 속의 망상 속의 삶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한번 겪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말도 이제 납득을 할 수가 있어요. 지식과 이해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니 돌이켜 근본으로 돌아가면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지식과 이해에 집착하지 마라. 지식과 이해가 뭐예요? 그 생각이고 아름마리고 분별이에요. 그게 중생이다. 그래서 돌이켜 근본으로 돌아가면 이 말은 지식과 이해에서 벗어나면은 아무것도 없다. 응?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이 한자는 회광반본이라고 돼 있다. 뭐 회광반조라고 하기도 하고. 근본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자기의 본래의 그 본래 모습. 그러니까 이제 번뇌 속에서 사는 게 본래 모습은 아니다. 번뇌 없이 사는 게 우리 본래 모습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본부 중생들은 그러잖아. 뭐 아이고 뭐 원래 인생이란 게 그렇게 뭐 고통스럽기도 하고 지 마음대로 안 되고 뭐 인생이 원래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게 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번뇌 없이 살 수 있어요. 번뇌 없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 마음이 마음을 얘기해. 마음 몸이서 뭐 우리가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몸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데 물론 이제 몸도 뭐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는데 몸의 고통과 편안함이라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제일 큰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편하고 일이 없어야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번뇌가 없고 행복한 삶인 거지. 몸이 편하다고 해서 마음이 막 불편한데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뭐 편하고 불편하고는 사실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야.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이제 마음이 이제 싹 뭐든 번뇌를 벗어나고 고통을 벗어나서 아무 문제 없이 돼야 그래야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극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극락. 극락이라는 게 지극한 즐거움이 있어가지고 막 맨날 웃고 사는 그런 게 아니고 말을 이제 그렇게 극락이라는 표현을 이제 했는데 우리가 뭐 항상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웃으면서 사는 그게 극락이 아니고 모든 이 번뇌 망상을 벗어나서 막 아무 일이 없는 거 이게 극락이에요. 번뇌가 없는 거고 할 일이 없는 거고 아무것도 말하자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극락이야. 예. 근데 극락이라는 말조차도 사실은 안 맞아.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없거든. 아, 내가 지극히 즐겁구나 이런 생각이 없다고. 아무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그런 뭐 이거다 저거다 할 게 없이 이제 하여튼 뭐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아 이게 극락이구나 하는 뭔가 있으면은 또 거기 집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번뇌가 되는 겁니다. 집착을 해버리면 바로 번뇌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 집착이 없고 그 번뇌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가 아 이런 게 극락이구나 이런 게 뭐 평화로운 마음이구나 이게 뭐 행복이구나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바로 그게 집착이 되거든. 왜냐하면 자기 그게 좋으니까 딱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이제 번뇌가 시작되는 겁니다.
붙잡을 게 없어야 돼요. 집착할 게 없어야 문제가 없어지지.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망상을 싹 벗어나니까 분별 벗어나버렸기 때문에 뭐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근데 이제 하여튼 이거는 본인이 이제 겪어봐야 돼. 예, 겪어봐야 이제 그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 이제 예,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제 겪어봐야 비로소 이래서 공이라 그러고 한 물건도 없다 그러고 한 생각도 없다 그러고 그 환경에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는 그 단어가 저 문장이 있는데 모든 부처는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 있다 그런 문장이 있어요. 모든 부처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생각을 다 벗어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별로 사람들이 그 별로 잘 기억을 잘 안 해요. 근데 그게 그 문장이 있습니다. 생각을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벗어나야 되지 생각 속에서는 행복은 없습니다. 생각에 시달리거든요. 근데 생각을 벗어나버리면 뭐 아무 일이 없고 아무 뭐 문제가 없어요. 여기는. 여기서 지식과 이해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니 지식과 이해가 바로 생각입니다. 뭘 안다. 지식은 안다 하는 거죠. 이해하는 것도 뭘 아는 거고 생각하는 거지. 분별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중생의 번뇌입니다. 번뇌. 번뇌 망상이에요. 돌이켜 근본으로 돌아가면 하는 게 이제 지식과 이해에서 벗어나서 타고난 본래 면목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 생각이 없는, 우리가 반신경에도 보면은 공이란 말을 하고, 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까? 시공중, 이 공 속에는 그 다음에 없다란 말만 반복하고 있죠. 무 아니 빛을 시니 무 색성향미족법 무 생로뱅사 무 생로뱅사진 무 뭐 고진멸도 뭐 나중에 마지막에 그만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이랬버리거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얻을 게 없다 이 말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이걸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 공이라고 표현했고 왜 공이라 그러냐? 아무것도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깨달은 사람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뭐 몸뚱아리가 있고 머리가 있으니까 깨닫기 전에 경험했던 세상 그대로 경험하고 있거든. 어? 볼 거 다 보고 들 거 다 듣고 냄새도 맡고 맛도 보고 뭐 느끼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똑같아. 그런데 이제는 뭐가 다르냐?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신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오온이 전부 공이다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오온이라는 게 그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거거든. 세상 모든 거. 근데 공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 말이죠. 세상에 모든 일이 그대로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험이에요 이게. 얘기를 하자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대로 있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겪어보면 이제 모든 게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색적 시공 공주시에 그렇게 말하듯이 아주 뭐 희한한 세상이지.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는 없고 그냥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는데 근데 아무 일이 없다 항상.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도 없고 뭐 법도 없고 세상도 없고 그마 한 물건도 없다. 겉으로 보면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여기 무슨 생로병사가 문제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생로병사는 또 어디 있겠습니까? 생로병사가 문제될 것도 없고 생로병사가 없으니까 생로병사가 없어지는 일도 없다. 그 반신경에 그런 말이 나오죠. 무생도병사. 생도병사가 없고 무생도병사 진이란 말이 그 다음에 붙어 있어. 생도병사가 진이란 게 다 끝난다. 생도병사가 없어지는 일도 없다 이 말이야. 왜? 네. 네. 있고 없고는 분별 세계고 여기는 그런 분별을 벗어난 세계이기 때문에 생도병사가 생도병사가 말하자면은 없지만은 또 생도병사가 없어지는 일도 없다. 없지도 않다 이제 이런 말이겠지 결국.
그러니까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 판단을 분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분별을 벗어나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세속과는 완전히 다르죠. 세속에서는 뭐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러잖아. 뭐 있거나 없거나 그런 둘 중에 하나지. 있는데 없다 하거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잖아. 그거는 뭐 사람을 놀리냐? 이렇게요. 이해가 안 되겠다. 근데 깨달아 보면은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온갖 게다 그대로 다 있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온갖 게 그대로 있다고.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신이 그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색이 공이 있고, 공이 색이 돼 말은, 있는 게, 있는데 없고, 없는데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은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겪어보면은 뭐, 그렇게 말을 할수 있겠네라고 이제 납득이 되는 거지. 자기가 그렇게, 이제 세상이 그렇게 이제 경험이 되니까. 어떤 지식과 이해에 집착, 어떤 분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거기에 매여 있어가지고 자꾸 뭘 알려고 하고, 이제, 공부를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분들을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가장 이제 초보자랄까, 초심자, 아직 발심이 제대로 안된 사람은 계속 따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이해를 자꾸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거는 이제 아직 발심이 제대로 안된 아주 초보자. 좀 피곤하지만은 막 자꾸 얘기, 아, 그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고 이제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이제 자기가 이제 납득이 되면, 그 다음에 이해하려고 하진 않으니까, 아, 그 다음 깨달아야 되는데, 혼자, 그럼 어떻게 깨닫지라고 이제 뭔가 깨달을 수 있는 어떤 비결 같은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좀 아주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근데 깨달음으로 한 말만, 요 말만 딱 들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이 있으면은 이미 다 알려졌지. 왜 그걸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법문이라고 이제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자기가 자기 마음이 비유를 우리가 하잖아요. 달걀이 병아리 되는 것과 같다고. 달걀이 병아리가 되려면은 그 일정한 온도 안에서 딱 이렇게 품고 있어야 돼요. 음이다 이렇게 품고 있잖아. 냉장온으로는 달걀이 병아리 되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어느 일정한 시기 동안 품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눈에는 안 보이도 그 안에서는 서서히 이제 노란자 흰자가 병아리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고. 눈에는 안 보여. 그걸 알 수, 밖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도 비슷하거든, 이 공부가. 내가 깨달아야지 하는 발심을 하고, 막, 이제, 막 관심을 가지고 법문을 듣고,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늘고, 막, 아, 내가 깨달아야지 하고, 이제 법문을 자꾸 들어본다.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달걀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그게 이제, 달걀은 사실 긴 시간이 필요 없는데, 병아리 되는데. 비교적 뭐 짧, 며칠 안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서 깨달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발심을 해서 그런 뜻을 품고 공부를 하는 것은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해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은 사람마다 다 이제 그건 뭐 다르지만은 그렇게 금방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게 탁.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달걀이 병아리가 되는 게그 속에서 이루어지듯이 깨달음도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외부에서 이제 그 조건은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이제 법문을 듣는 거예요. 마치 달걀을 품고 있듯이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듯이 법문에 계속 법에 관심을 가지고 깨달음에 관심을 가지고 법문을 듣는 것 자체가 바로 계란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은 거라. 그러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전혀 그만 자기는 몰라. 안 보이니까. 자기 마음이 자기가, 자기 마음 내면에서 일어나는 게 자기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탁! 체험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체험 딱 오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이게 마음이 확 달라져 버리니까. 오, 이제 이런 일이 있네 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때는 뭐,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거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확인을 통해서 어, 이런 일이 진짜 있구나 하고 이제 자기한테 현실이 되는 거지. 그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거를 뭐 계란 비유를 하지 않고 씨앗에 비유했어요. 달마도 그런 얘기를 했고 육조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마음을 땅에다 비유하거든. 마음이라는 땅 속에다가 반야의 씨앗, 깨달음을 씨앗을 딱 심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비가 와야 된다. 비라는 게 뭐예요? 법문이 비입니다. 이게 법비라 그러거든 법문을. 그 비가 오면은 그 이제 씨앗에 싹이 터가지고 올라온단 말이지 싹이. 그런 식으로 비유를 했거든요. 그게 어쨌든 뭐 어느 비유든 자기가 발심을 하고 이 법문을 듣고 해야 돼요. 그래 오래오래 그래 하다 보면은 때가 되면 저절로. 저절로구마 체험 일단 체험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 전까지는 그냥 꽉 막혀가지고 뭐가 뭔지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막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앞뒤가 꽉 막혀 있지만은 일단 체험이 딱 오면은 그때부터는 뭔가가 이게 잡히는 게 있으니까 경험이 되는 게 있으니까 어떤 길이 나타난 것 같고 이 길을 가면 되겠구나 하는 어떤 좀 희망도 생기고 하죠. 근데 체험이 와도 처음엔 잘 모릅니다 이게 그냥. 뭔가 좀 내 마음이 달라지고 어떤 새로운 세상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정도의 느낌이지 잘 이게 이제 명백하게 되려면 또 오래오래 공부를 해야 돼. 오래오래 해서 생각에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자꾸 더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반신경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듯이 원리 전도 몽상의 공부예요. 꿈 같은 생각으로부터 멀리 멀리 벗어나는 그게 공부란 말이지. 벗어날수록 분명하게 됩니다. 법도 분명하게 되고 더 자유롭게 되고 더 지혜도 밝아지고 더 편안하게 되고 더 일이 없어지고 이제 뭐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반신경 그 구절이 아주 그 잘 말을 해놨어요. 멀원자 벗어날 리자 멀리 벗어난다 멀로부터 몽상 전도 몽상 전도는 이제 중생은 이제 망상이란 말이고 꿈 같은 생각에서 멀리 멀리 벗어난다. 그게 이 공부거든. 이게 생각에 막 사로잡혀 가지고 생각에 물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맨날 생각 속에서 생각이라는 그물 속을 못 벗어나고 거기에 끌려다니다가 그걸 벗어나는 것이고 이제 더 멀리 벗어날수록 이제 지혜가 밝아지고 더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몽상 앞에다가 전도란 말을 붙여놨잖아. 전도란 게 뒤집어져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중생의 이 꿈 같은 생각은 뒤집어져 있다 이 말이야. 뭘 뒤집어져 있어? 진실과 헛된 것을 거꾸로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착각이지 착각. 전도란 말이 뒤집어져 있다 이런 뜻이거든. 진실과 진실함 참된 것 거짓됨을 거꾸로 보고 있다. 헛된 망상 세계를 참되게 착각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분별 세계, 생각 세계가 이게 허망한 망상 세계인데 그걸 뭐 그게 무슨 진실이 있는 것처럼 그게 중생이니까 그래서 전도 몽상이란 반신경이 알고 보면 참 그게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그런 말이 거기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허망한 생각 거기서 이제 한번 탁 벗어나는. 그런 경험이 이제 요 해탈의 경험. 해탈이라는 게 묶여있다가 그걸 묶인 걸 풀고 벗어난다는 뜻이거든요. 해라는 게 푼다는 뜻이고, 묶인 걸 풀어낸다, 이게 해고. 탈은 탈출, 벗어난다, 이 말이니까. 생각이 묶여있다가 생각을 풀어버리고 생각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깨달음이고, 말하자면 이제 열반인 겁니다. 생각을 벗어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거든. 소멸했다, 정멸했다 이런 말이니까.
그래서 그 공안경에서도 무상 정등각을 얻으려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켜야 됩니까 하니까 모든 중생을 전부 무여열반에 들어가게 해서 이멸도지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말을 하거든. 그 중생이란 것은 바로 생각을 가리키는 겁니다. 생각을 생각에서 싹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인데, 근데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걸또 오해를 하면 안 되고 생각을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이 문제가 아니고 생각을 벗어나는 체험이 있고 그게 이제 이 깨달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할 수 없는 여기에 통하는 거지. 생각할 수 없는 여기에 통하는 체험이란 말이에요. 이게 있음이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이게. 있는데 한 번도 이걸 확인해 보지 못한 사람은 전혀 이제 모르고 이제 확인을 하고 조금씩 이렇게 여기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있다라는 게 이제 자기한테 현실로서 이렇게 경험이 되니까 현실이 되죠. 이게. 분명하게 이런 이거는 이런 능력은 사실은 이제 날때부터 갖추어져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뭐 불성, 본성, 자성 이래 가지고 부모에게서 나올 때부터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나 다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향을 공부의 방향을 생각 속에서 뭘 알거나 내 마음을 뭐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자꾸 자기 마음을 관찰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그게 망상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떻지? 이러나 저러나 그게 분별이고 생각이고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관찰하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내가 지금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나, 맞게 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이것도 생각이고 분별이니까 그것도 망상입니다. 그런 좀 하지 말고, 망상하지 말고, 오직 이걸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법이라 그러니까 오직 이법 하나, 뭔지는 모르지만은, 오직 이법 하나를 내가 바르게 한번, 깨쳐서 한번 체험을 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그 뜻만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돼. 자꾸 뭐내 마음이 지금 어떻지, 내 공부가 어떻지 이런 생각은 망상입니다. 우리 생각이니까 다 망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딱 요거만 제대로 여기 딱 들어맞아서 이게 들어맞는다는 표현을 했으면 옛날에 개합한다 그랬거든. 딱 들어맞아 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여기에 통해서 이게 밝아지면은 모든 의문이, 궁금증이 싹 없어집니다. 궁금한 것이 싹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고 이제 이게 이제 늘 이렇게 드러나 있지. 예.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 거 이런 궁금한 거는 거만 여기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 체험에 오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의문이 없어져 버려. 궁금한 게 없어지고. 아, 이 자리 가고, 이제 자기가 한번 체험을 했으면, 아, 요것만 내가 잘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저절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